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4.15 부정선거 시사 대담에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미디어 A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그리고 유성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좀 본격적인 그런 대담 들어가기 전에 다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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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쁘게 지내셨죠? 네. 한국에 책이 참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매일 책 한 권씩 나오니까. 영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만화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뭐 너무나 그냥 아주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연속인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들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실수하시는 변호사님. 그분도 뭐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뭔가 좀 해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아, 요즘 실방송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네. 딱 그 장면만 해보니까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역사에 남을 영상은 남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돌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런 문제 없대. 아주 관대하게. 네. 오늘 참 기대가 되네. 이재명 씨는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아, 이 대법관들이 참 내가 봐도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A님부터 말씀을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이제 주말까지 이제 쭉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뭐 추적해서 좀 뭔가 따라가서 뭔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그 화면 좀 넘겨주시죠. 예.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사건 자체가 엉뚱맞고 정말 이게 왜 그 우리나라 지금 언론 방송사들이 그다음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4년이나 된 이 사건인데도 아무런 낌새도 없고 뉴스조차 없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 전날까지도 아무런 뉴스 뭐 보도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오후에 실종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적어도, 뭐,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고인이 선택한 거지만, 적어도 고민을 아마 일주일 정도, 뭐, 최소한,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전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참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현장에도 갔었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운구해서 내려오는 그런 영상들도 실제로 라이브로 내보냈었고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해소가 전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의혹만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쭉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라고 하는 지도 첫 번째 지도를 보면 그 첫 번째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 박원순 사건에 저는 사망 사건의 그 이유는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지금 실제로는,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이죠. 의혹 덩어리들인데, 이런 큰, 4.15 부정선거는 굉장히 큰 의혹 덩어리인데, 실제로 자꾸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의혹들이 자꾸 켜켜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의 동선을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한번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도가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지금 그 대사관이, 여기 지도 동선이 지금 서울시장 그 관사에서부터 나와서,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한 5, 6km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동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쭉 사진을 한번 넘겨서 보면, 그날 바로 당일날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의혹 제기 보도도 실제로는 그날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도 실제로는 그날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발견은 뭐 0시 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다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장 공간을 한번 철저히 한번 보시죠, 사진을. 예. 여기가 이제 시장 공간이고, 여기가 출발점이죠. 이제 CCTV가 나왔다는 저 시장 공간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다음 넘겨주시면, 와룡공원이라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는. 근데 저 길이 산길이고요. 밤에 제가 갔을, 현장에 그때 갔을 때는, 아주 차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와룡공원이 되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성북구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성북구. 이렇게 성균관대 뒤쪽에 와룡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공원 자체가, 성곽하고 그냥 산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뭐 도시내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성곽을 이용한, 한양 도성을 이용한 어떤 그런 공원이 아닌가. 주로 등산로를 등산로에 좀 더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그 공원을 만든 이런 형태고요. 그럼 와룡공원에서 사건 발생지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도를 쭉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예. 지금 만들어 왔는데, 여기도 숙정문 뭐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진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 예. 계속 넘어가야 돼요. 숙정문 여기 안내소가, 지금 이 숙정문, 지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들도 전부 카메라 기자들이 갔던 곳이 숙정문 안내소고요. 실제로 숙정문 안내소에서 갔었고, 실제로 저기서 기체 운구가 됐던 것도 지금 성북동 343번지라고 치시면 저기가 이제 시체가 이렇게 시신이 운구가 되어서 저기서 시신 운구차로 옮겨 타는 그 장소입니다. 성북동 343번지고요. 그럼 저까지가 네. 이제 운구를 내려와가지고 네. 네. 차는 저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핀란드 대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사관이요. 예. 다음 페이지 등에 보면 핀란드 대사관이 나오는데 저기에는 그 박원순 시장이 갈 일이 없었지 않았나. 핀란드 대사관에 왜 무슨 일로 그런 갔겠나. 그런데 거기에 통화 기록이 있다. 뭐 이렇게 위치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문이 핀란드 대사관 무슨 자꾸 나오던데. 핀란드 대사관 뭐 주차장에서 뭐 변고가 네. 있었다, 뭐 아니면 차량 안에서 변고가 있었다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느냐? 저기에서 통신 기록이 있었다. 막 수색하는 중에 뉴스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핀란드 대사관하고부터 시작해서 대사관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신이 운구되어서 내려온 지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한 거리가 한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아, 제법 먼네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인이 이렇게 저쪽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산길을 걸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동선이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동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루 종일 만약에 뭐 저녁 시간 늦게까지 뭐 이 공원 속에서 공원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크게 뭐 이상하진 않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사망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박원순 사망 위치에 대해서 사망 사건 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시 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각형이 저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추정하고 있는 그 사망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위치를 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현장 위치 이런 알릴 만한 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뭐 감식 반원이 아니면 저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추정한 그 위치에 소방 그 운구가 내려오는 시간이라든지 운구차가 도착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구가 내려오는 방향을 봤을 때 이 지점이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그때도 막 운구가 막 찾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의 움직임을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을 때 질문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쪽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랬을 때 아마 저 지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 지점에 가니까 결국은 그 주변 지점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표시를 왜 없애는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진들을 이렇게 몇 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 만약에 그 지점 사고 지점 사고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올라가자마자 기자들은 저기서 폴리스 라인에 걸려서 더 이상 진출을 못했고요. 그 다음 계단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계단에서 한 50m 올라가자마자 이제 능선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바로 내려가서 폴리스 라인에 친 기자들이 저 멀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저런 상태였고 저기에 저런 공간이 있더라. 그리고 보니까 공원에 체육시설도 있고 일부 있고요. 그리고 한 20m 정도의 뭐 바위 절벽도 있고요. 뭐 경사도 있고 실제로 또 경사에서 또 내리다 보니까 한 15m의 아주 경사가 있어서 저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지점이 실제로 저 산 그 이미지는 구글 지도에 보면 이제 예. 이 지도에 보면 저렇게 산이 나와 있는데요. 숲이 울창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군사 보호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산으로 아예 덮어버린 거죠. 뭐 지형 지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등고선이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다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가보면 저 산의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경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로도 있고, 뭐 배수로도 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곳이 아마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경찰이라든지 언론이 좀 더 이런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망 원인이 기본적으로 예. 목을 맨 거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출동한 아마 소방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예, 소방 공무원이나 아마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을 전원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마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뭐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뭐 가보시니까 좀 높은 나무나 이런 게 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있는데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사고 지점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있긴 했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적이 너무나 깨끗해서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사고 지점이라고 뭐 보통 보면 일주일 정도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이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경찰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2시에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만약에 저기가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현장 감식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구나. 사진 촬영하고 다 싹 청소까지. 그러니까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내려오셨다. 저는 그게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시는데 네. 이제 뭐 좀 그거 했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좀 왕래가 있고 하던가. 그 시간대 제가 이제 오후 시간이죠. 그때 당시의 시간이 목요일이었나요? 예, 그 시간이 보면 그쪽으로는 등산로가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길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있지만 옆에 절이 있고 대성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잘 출입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쪽 제가 올라간 지점, 그러니까 시신이 내려온 그 지점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CCTV가 전혀 없어요. 있는데 건물 벽에 있는데 건물 벽만 이렇게 촬영할 뿐이지 도로를 향해서 촬영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의문이 아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마 시청자분이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이런 그 자살이냐 뭐 타살이냐 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사건으로 박원순 고소 유출 뭐 정보 유출이다 이것에 대해서 막 의문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약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들이 있지만 저는 결론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삶 자체가 저는 조금의 위선과 가면이 아닌가. 지금까지 서울시의 어떤 행정들을 볼 때 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불거져 나온 미투 이런 그 성추문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는 저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삶 자체가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서 거짓말의 결론은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쭉 보시면서. 글쎄,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다가, 박원순 네, 사망 이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못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더 많은 논란들이 발생을 했던 이렇게 야기됐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니면 피고소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주도한 범죄라든가 다른 사람이 가담한 범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 제기가 됐었고. 그 이제 제가 속한 이제 한변에서는 그때 이제 그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죠.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그 성추행 방조 혐의 그리고 또 그 이 고소가 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에게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 그 경위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 네 이러한 혐의로 고발을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덜국화님이 저는 119 대원입니다. 현재 자살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출입 기자에게 박원순이 상태는 높은 나무에 넥타이로 매어 있었는데 도저히 혼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런 거가 이제 의심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직하게 좀 더 현장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라앉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목을 졸라서 자살한다는 것은 그 뭐 문고리 정도의 높이에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세에서 목을 매단 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힘이 빠지면서 점점 목에 이제 힘이 가해지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의문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매달 곳이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매달 장소야, 뭐, 그런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뭐,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뭐,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은 계속 이렇게 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계속 거짓말이 계속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이 뭐, 예를 들면은 오후 뭐 1시에 했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그건 딱 빼고 오후에 만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 같은데 뭐 이미양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올라가시면 어땠습니까? 기분이. 거기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 영상에서 아마 보고 잠깐 시청자들이 라이브로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플라스틱 의자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플라스틱 의자가 탁 나오길래, 그, 아까 체육 뭐 시설 있고 이런 공에서, 그래서 저것이 혹시나 해서, 제가 들춰봤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들춰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쌓인 정도로 봤을 때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제 살펴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 스티로폼 박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스티로폼 박스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 스티로폼 박스를 보통은 저도 이제 그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파트에 있을 때도 자살 사건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발로 디뎌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본 거죠. 혹시나 밟고 올라서는 거나 아니면 또 나무에 썰림이 있거나 나무에 가지가 부러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쭉 살펴봤었는데, 현장에 아마 지금 이 아까 들국화님이신가요? 네, 현장에 그 119 소방대원님요. 현장에 다녀오셨을 건데, 그곳에 분명히 높은 나무가 있었고요. 분명히 높은 나무가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되긴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 운동기구들이 있어가지고 운동기구들을 밟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이미 알려진 얼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데, 등산하다 부딪히게 비껴가더라도요.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그 비 오는 날, 제가 비 오는 날에 등산을 갔었죠. 비 오는 날 그 일요일 오후에 올라갔었는데 우산 들고 올라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명, 4명을 만났거든요. 그쪽 등산로 쪽에서. 여기 이제 네. 들국화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현장에서 85세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박은순이 자살했다면 네. 바로 여기다 하시며 같이 갔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네.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어떻게 보내죠? 사진을 메일로 아마 보낼 것 같은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은 없는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네. 없죠. 제보 메일로 혹시. 제보 메일로 이 들국화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보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병호TV는 공제보입니다. gongjebo@공제보 그다음 gmail.com 공제보.com으로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현장 위치가 아마 여기일 것이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요 추정한 지점은 그 숙정문 그 안내소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일부 경찰이나 아마 그 소방 공무원들이 그쪽으로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운구 지점이라고 말했던 예. 여기에 아 여기 보니까 저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부정선거 재검표 재판 세 곳이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죠? 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네. 그죠? 아, 그게, 네. 예. 아,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이거는. 아시는 거. 세 곳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인 상태인 거죠. 소송 계속 중인 상태인데 지금 이 세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그 상대방 쪽, 그러니까 선관위 쪽이죠. 선관위 측에 그 서면이 제출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면이 제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에. 네, 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거에 대응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답변서는 전부 다 이제 그 100여 개 넘는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 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답변을 담은 준비 서면이 세 곳에서 제출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서가 이제 답변서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 곧 재판이 그 먼저 제출된 곳을 위주로 해서 변론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봐야겠네.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쨌든 뭐 표면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자기네들도 뭐 재검표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재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예. 네.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조충렬 기자님 안동데일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선관위에 그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표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예, 재검표는 뭐 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 아, 근데 이분들은 네. 뭐 상식하고 별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식도 뭐 그냥 우리 상식이 상식이고 누구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국민들이 재검표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 그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그 대법원에 재검표 신청서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대로 하면 그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대법관들 이 심하 되지 않느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표는 어떻게 개수하고 이런 걸 다 공개했던데. 네, 네. 그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제 뭐
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소송이든 뭐 그 세 군데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을 맞춰서 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까?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장 부분이 송달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걸 송달이라는 전문용어를 네. 쓰는 거죠. 네네. 그럼 송달이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게 필요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네. 근데 답변서는 네 그렇게 그게 맞는데 답변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기각을 구한다 뭐 이런 정도로 내용만 딱 들어 있고 그 이후로 처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주장이든 이런 것들 선관위들의 선관위 측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 오늘 이제 나왔다.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전번에 그냥 뭐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한번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면서 뭐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실제로 저도 이제 아리송한 겁니다. 아리송.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현장을 이렇게 본인이 아마 잘 익숙한 것을 찾아갔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사고 이렇게 자살 이렇게 본인이 걸어갔다고 한다면 익숙한 곳을 걸어갔을 텐데 그곳은 사실은 좀 많이 가는 곳도 아닌데 익숙한 곳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인근 뭐 택시를 잡아탄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불편한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피했다고 하면 뭐 굳이 그런 쪽으로 가서 뭐 사색이 잠겨 있었거나 뭐 그랬을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보니까 공원 내에 앉아있을 장소도 많았고요. 그다음 운동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사건이든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하겠다. 가령 이제 범죄적인 결과로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삶을 끝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어떤 단정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 전 정권이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 보여줘야 될 것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안 보여주는 거죠. 계속 감추니까 의혹은 계속 생겨나는데 속 시원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들은 도대체 궁금한 게 없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면 궁금할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런데 하다못해 연예인 뭐 자살 사건이든 뭐 사망 사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뭐 취재진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그 사건의 내막들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아니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시장으로 현직으로 있다가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런 뉴스도 없다가 그런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뭐 뭐가 있다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죽었다 사망했다 그냥 믿어라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저도 예 말씀하시죠. 그 부정선거 얘기를 조금 더 말씀 예 하시죠. 하시죠. 네. 지금 왜냐하면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예, 예. 관련해서. 일단은 그 선관위가 법원인데 나무님께서 선관위가 법원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작했다면 중앙법원이 조작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제 선관위가 법원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각 지역 선관위는 그 해당 지방법원에 부장판사가 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위는 형식적으로 이제 그런 법관들이 겸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러한 실무는 전부 다 해당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다 행하고 있고 또 이제 중앙선관위는 뭐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뭐 법원하고 좀 분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 당사자도 법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관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양현철님이 이제 그 재검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촬영 및 중계 방송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공개가 원칙 같지만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모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생활이 뭐 노출된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공무상의 필요라든가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그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해야 되는 재판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바로 이 재판이다. 예, 이 재판은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전부 다 공익과, 오로지 공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검증을 만약에 기각한다면 왜 기각하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하는 과정 그 자체도 뭐 수개표를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은 어떠한 그 전자 개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모두 국민의 관심과 통제 속에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된다.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변론 과정을 공개한다, 웬만하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도 하고 있고, 공개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이 재판 이상으로 있는 재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신청한 그 재판 전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을 포함해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럼 그 성명서도 하나 내시죠. 그러면 또 우리 유튜브들이. 네. 제가 성명서를 하나 내시면은, 그리고 성명서를 내면서 주요 유튜브들이 그런 그 언론 리스트에 잘 기록이 돼가지고 메일이나 네. 그렇게 전달되면.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법정. 실례가 아니고 원래는 정원에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가 원칙 같아 보이지만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문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 특히 이제 선거재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검증인데요. 검증. 이거는 국민이 그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그냥 길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4.15 선거는, 총선은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뭐, 여러분도 이렇게 도장도 찍으시고, 뭐, 사인도 하셨는데, 그 도장과 이 지문이 전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뭐, 기록을 했으면 종이라도 있을 텐데, 전부 전자로 해놨잖아요. 전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있다가도 없는 거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어차피 지문은 주민등록 만들 때 다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고요. 지문 정보는 다 있을 거고, 뭐, 사인은 주로 이제 그냥 뭐, 대략 만들어도, 제가 이제 그 선거 부정 사건을, 저도 이제 아파트 선거 부정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그냥 사인은, 가짜 사인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세대가 있는데 한 20, 30세대를 가짜로 다 사인을 해버리고 표를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거 관리위원이라는 분들이, 위원이란 분들이 아주 양심도 없이. 그래서 이런 사인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그냥 홍길동 적고 그냥 사인 쓱 해버리면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거 다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광고 하나, 중간 광고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미디어 A님, 그 다음에 바실리아 TV, 그 다음에 공병호 TV, 모두 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제가 운영하는 영어 채널이 GONG 공 TV입니다. 공 TV도 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에 공데일리라는 신문도 지금 아마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 치주시고 나라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광고하시죠. 네, 저희 그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좀 한변도를 좀 정확하게 한반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예. 한변. 한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계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증거 보전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개표를 하는 과정에 대한 촬영 영상은 없다라고 다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실제로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촬영하신 거 말고, 그 참관 과정에서 촬영하신 거 말고는 어떤 공식적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것조차 볼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개표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표,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해서 개표 과정을 검증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어떻게 투표를 행사했고 그 투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줘야 될 것입니다. 네,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조금 괜찮죠? 저는 네. 뭐 늘 좋았습니다. 비용을 좀 드렸습니다. 이 여름 좀 멋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가 좀 정리가 되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되고 약간 정치적 발언하시니까 훨씬 모양이 좋은데요. 유승수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수위를 넘어서는 발언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제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발적인 네.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뭐 네. 이재명 씨 그렇게 땅땅땅 7대5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무슨 뭐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좀 거짓말해도 별로 관계 없겠는데. 뭐 후보자도 된다고 하는데 뭐 유권자는 그때 그냥 네. 돌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네, 네. 그런 내용도 조금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우파 시민들이 아마 보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게 지금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사망은 그냥 사망으로 이렇게 뭐 어떤 뭐 결과라고 치고요. 이제 일단은 그런 거짓말의 결과로 일단 끝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장을 하셨잖아요. 5.1장. 예, 5.1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주 이런, 말이 또 나간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저도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일단은 사전을 봤어요. 사전. 이게 말뜻이 정확한 게 사전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말에 그 욕설이 적지 않지만 후레자식이라는 호로자식만큼 험한 욕설도 드물다. 가장 험한 욕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배운 것 없이 막대게 자라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실제로는 경멸적인 감정까지 보태어져 더욱 나쁜 의미로 쓰인다. 자식이나 아들을 이용하여 속된 욕설을 만든 배경은 그 어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예, 후레 자식 하면 주로 저는 호로 자식에서 이렇게 애비가 없이 커서 막대 먹은 이런 자식이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다 큰 그 기자들한테 성인들한테 이렇게 그 정도의 경멸의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분노 뭔가 분노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어떤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그런 분노를 표출할 일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분노를 표시한다면 그 분노 뒤에는 거짓말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짓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지 넘겨 보시면 TBS인가요? TBS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이렇게 예쁘신 분이 왜 어쩌다가 저런 말들을 하는지 저는 왜 저렇게 두둔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 이렇게 하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해석이 그래서 이게 박지희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인데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갑자기 염전 그 노예가 생각이 나요. 염전 노예. 아니 수십 년간 일 잘하다가 지금 왜 신고해?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계속 염전에서 착취당하지, 뭐하러,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염전 그 노예의 주인을 두둥하는 그런 아주 염치 없는 말이 아닌가. 큰 실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특히나 자기 아마 그 연대의식,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과의 연대의식, TBS니까요.
뭐 그런 것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또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 팟캐라고 하더라고. 팟캐. 팟캐. 예, 뭐 팟캐스트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팟캐. 예, 뭐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 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팟캐 이렇게 뭐 저도 좋은 어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뉴스들 하고 계셨구나. 저 보지 않았으니까요. 평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그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피해 호소인. 예. 그리고 피해자. 예.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는 또 뭐가 다른가. 말을 또 지어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뉴스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접수받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있어요.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처음에는 인권위도 피해 호소인 용어 썼다. 예. 심지어 받아쓰기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피해자로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수정을 했다.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누구 진정? 예. 인권위원회가 누구 진정을? 뭐, 인권위도 아마 그 진정을 누군가가 했는데, 아. 그것을 받을 때,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고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의 뒤에는 결국 거짓말이다. 4.15 부정선거와 똑같은 닮은 꼴인 거죠, 그냥.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뒤에도 보면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은행의 뒷면에 보면, 아주 분노의 감정 뒤편에 보면 전부 다 숨기고자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게 거짓말 공화국도 아니고 지금, 거짓말. 지금, 네. 이제 5.1장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만, 여기 조슈아님 계시지만, 조슈아님하고 저하고 이 장례 절차의 중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감사 청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뭐 하면서 그 법원이 각하를 했습니다. 예, 각하를 했는데 그 감사 청구를 하려면은 그 500인 이상이 예, 그 감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주민 소송 본안 소송의 요건이고 이 가처분은 그러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주민 소송을 본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청인을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조시원님하고 저하고 그 토요일날 그 부정선거 네. 집회에서 네. 그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700명 정도의 그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소송 위임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그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심문기일 끝나고 바로 감사 청구를 했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쉽게도 각하가 됐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그 시민분들께 되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700분을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아니, 그,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는 했고, 앞에 이제 그 시위를 할 때, 집회 시작을 할 때, 집회 메인 행사 할 때 이제 광고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부족해가지고, 확성기 같은 걸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인을 네, 받았는데. 저랑 조정희 두 분이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그런 것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제 저야 이제 뭐, 여기저기 이런 일 많이 하니까. 막 이제 홍보도 하고 사인도 하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 옆에서 같이 뛰면서 사인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근데 중복 뭐 주소가 서울 지역이 아니신 분도 있고 정확히 안 적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500명 가까스로 딱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그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정리해 보니까 4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서명을 열심히 좀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그게 참 많았는데. 나는 그 5.1장 반대에 청원을 했다. 청와대 청원을 했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길래, 아니, 그래도 서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청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좀. 국민들이 네, 의외로 그런 걸 잘 네. 모르세요. 네. 그 청와대 청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취지가 뭐든 간에 그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청와대 청원은 이제 뭐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제 뭐 그냥 비공개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기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바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휘해서 이제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점은 뭐 저도 이제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날 저랑 이제 조시아님이랑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그 저희가 순식간에 그렇게 500명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 시민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다 동참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너무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가처분은 인용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다음날 계획되었던 일요일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계획되었던 노제는 사실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효과가 있다. 예,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이 이제 악화되는 것을 네네네. 감지를 하고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그 선출직인데 만약에 이렇게 형사 그러니까 소추가 돼서 성추행으로 해? 이러면 실제로 이게 시장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시 뭐 5일장 뭐 시 서울시장으로 치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 가처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재판하면서도 뭐 이게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측에서도 무슨 정부 편람, 장례 편람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면은 서울시에서 속한 그 하위 공무원들, 서울특별시장보다 낮은 공무원들이 무슨 공무상 순직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공적인 절차로 이거를 좀 추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 본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추도할 어떤 분위기도 없다. 그런 명목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장 기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관장의 그 어떠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